안양시 만안구 출신 국회의원 강두구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서 개딸들이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탄핵 청원을 일종의 정치적 인기 투표 같은 것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그리고 나 의원이 개딸이라고 부른 열성적 민주당원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따져봅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청원운동은 지난 6월 22일 촛불행동이 처음 제안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촛불행동은 민주당과 무관하고 그리고 열성적 민주당원들과도 무관한 단체입니다. 촛불행동은 이미 오래전부터 촛불대행진 등 윤 대통령 탄핵운동을 해온 단체입니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국회 청원을 시작한 것이고 이 운동을 지켜만 보던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운영이 쌓이고 쌓여서 드디어 이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폭발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쌓인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 그리고 분노로 커져서 들불처럼 번진 것이 탄핵 청원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나경원 의원이 개딸이었다거나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인기투표다라는 식의 발언은 정말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왜곡이자 그리고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또한 탄핵 청원을 개딸의 조작으로 규정한 나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원 중에서도 그리고 맨 앞에 서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며 민주당을 지켜온 열성적 민주당원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나 의원은 과거에도 열성적 민주당원을 지칭해서 문빠 또 달창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가 사과한 일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상대당 당원을 막말로 왜곡 폄하하는 것은 정말 비겁하고 비열한 행위입니다. 나 의원은 스스로 창피한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함께 탄핵 청원 시대의 연대 책임이 곧 여당의 이런 태도가 더 많은 국민을 탄핵 요구의 장으로 불러들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민심을 무시하고 심지어 왜곡까지 하는 이런 태도를 계속해 나간다면 탄핵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에 대한 모독 그리고 민주당 당원에 대한 모독 이런 저열한 막말 정치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시기 바랍니다.